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경산시에서는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 중 신체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건강 체조 교실을 운영했으며 70% 이상 참석자를 대상으로 수료증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건강 체조 교실은 현재까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급격한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과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자 실시했는데요. 보건소장은 참여하신 어르신께서는 수료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배운 운동을 실천한다면 골절이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며 꾸준한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